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일단 지팡이 스타트 했고요. 자, 오늘은 지팡이 스타트에서 세라핀을 또 노려보는 걸로 할 건데, 자, 저는 세라핀한테 뭐 쇼진의 창 이런 거 주는 것보다는 그냥 지팡이만 많이 들어가는 게 더 센 것 같습니다. 백스 레오나 나왔고요. 자, 우선 백스가 나왔으면은 무조건 요들 쪽으로 빌드업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요즘은 리롤드기 각이 나오면 무조건 하는 게 좋은데, 가렌이랑 카사딘을 원래 잡는 게 맞습니다. 준비되어 근데 저는 그냥 버릴 거예요. 아, 또 곡궁이 나왔고요. 야, 증강체가 셋 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지금 백스가 나온 시점에서 불안정한 진화는 고를 수가 없어요. 토가스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죠. 이건 어차피 요들 빌드업 할 거라면은 계산된 패배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나머지 그냥 다 버릴게요. 자, 이제 챙길 수 있고요. 자, 지금 혁신가도 들어갈 수가 있고 요들은 나온 상태가 아니죠. 자, 그래도 계산된 패배라면은 혁신가를 넣기보다는 그냥 요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낫습니다. 계산된 패배는 이 스테이지 그냥 무조건 5연패 하는 게 좋아요. 자, 여기서 뭐 백스까지 다 판 다음에 20원 이자를 챙기는 것도 이제 오픈포트라고 해서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하지만 그냥 요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만약에 백스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 다 팔고 20원 이자를 받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픈포트 운영을 할 때는 이 스테이지 때 완전 세게 맞기 때문에 3-2쯤에 6레벨 찍고 조합을 완성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트리스타 나왔죠? 공격은 언제 해요? 조화선이 탄다! 탄다고! 트리스타나가 페어. 자, 그리고 요즘은 요들 덱은 안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세라핀 덱이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하이머딩 거를 찾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자, 이거 백스, 직스 넣어주면서 비전 마법사 받아주고. 자, 원래 같으면 트리스타나를 굳이 이성을 찍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지금 트리스타나 페어에다가 구인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잡아두겠습니다. 꽃비를 팔고 이자를 볼게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 쓰면은 지금 5연패 하면 돈이 엄청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러시팔이라고 해서 4-2쯤에 8레벨 바로 찍고도 돈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8레벨 가봤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자, 돈을 많이 모아서 가도 5코스트 유닛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센가? 아, 이건 이긴 것 같다. 자, 이건 미스포춘을 빼고 좀 약하게 넣을 걸 그랬습니다. 자, 지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자, 지금 아이템은 트리스나가 먼저 이성이 붙었기 때문에 공템을 먼저 챙겨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BF 아니면 장갑입니다. 자, 직스 이성 붙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연패 운영을 하실 때 확실한 컨셉을 잡아야 돼요. 트리스나 이성이 붙었으니까 당연히 공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도 저도 아닌 각이 안 보인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방템을 챙겨오면서 여러 가지 각을 봐주는 거죠. 우선 30원 이제 봐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트리스타나가 이성이 붙었다고 해서 아이템을 바로 주진 않을 겁니다. 자, 트리스타나가 이성이 붙었고 거기다가 아이템을 줄 거라면은 볼 수 있는 각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트리스타나가 잘 나올 때 할 수 있는 리롤트 타덱. 두 번째가 운영으로 전환하면서 진덱을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일단 맞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블리츠는 좀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시작하지. 나머지를 팔고 이자를 보고요. 자, 지금 트리스타나가 이성이 붙기 전에 만약에 트런들이 붙었다면은 트런들 쪽으로 덱을 구성했을 수도 있겠죠. 자, 용병 만났고요. 자, 우선 이번 판 가카우키를 보고 있는 곳들이 두 군데가 보이고 지금 덤블조끼가 또 보였습니다. 그럼 최후의 숙사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리롤 덱이 많다는 거는 거학까지 있으면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절대 구인수를 만들면 안 되겠죠. 복궁이 두 개나 필요합니다. 난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리롤 특타덱을 간다면은 트리스타나 근본 아이템이 구인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돈 진짜 많죠? 망토 나왔고. 지금은 6레벨을 찍어도 돈이 이자가 깨지 않으니까 바로 6레벨 찍겠습니다. 자, 이거 용병까지 먹을까요? 용병 요들? 어차피 지금 넣을 거 없죠? 자, 그럼 탈익도 버리고 뭐 이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카우키가 둘이 겹친 것 같은데 지금 한 명이 안 피하네요.
자, 이러면은 용병을 좀 더 많이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둘 중 하나는 잘 못 클 거니까 좀 망하더라도 무조건 스택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거학에다가 라위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아이템이 이제 구인수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인피, 피바라기, 주검 이런 공템이 아무거나 들어가도 됩니다. 자, 6레벨 50킵으로 돌리고요. 자, 이거는 리롤덱이 많다 보니까 그냥 트리스타 쪽으로 선택을 할게요. 굳이 진덱을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트리스타를 하는 분들이 없으면서 지금 리롤덱이 겹치다 보니까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스타덱을 하실 때 룰루도 잘 나오면 룰루도 같이 삼성을 찍으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은 저격수의 문장을 먹는 게 제일 좋겠죠? 자, 트리스타는 한 마리 얻고요. 자, 우선 필드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이성작을 해주겠습니다. 금속은 살전보다 강하다. 기쁘게 코 내 걸 되찾아주마. 일단 잡아주고. 공격은 언제? 갱플도 붙이고요. 비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하마. 자, 그럼 저격수의 문장은 갱플랭크한테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아이템은 트리스타템을 계속 갖고 오고요. 만약에 지팡이나 연용템이 좀 많이 남으면은 미스포춘을 줘도 됩니다. 자, 이번 판은 저격수의 문장을 먹었기 때문에 사 저격수까지 갈 것 같아요. 자, 보통은 그냥 경호대의 강화술사 이저격수 이렇게만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번 판은 강화술사 같은 게 하나 빠지면서 사 저격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만약에 다음 증강체가 골드비축 같은 게 나온다면은 갱플랭크 삼성 찍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장갑부터 챙겨 올게요. 자, 계속 돌려주고. 자, 백세이성 1라운드까지 붙이고요. 자, 브라움도 잡아 놓습니다. 자, 미포까지 2성. 자, 블리츠도 붙여 놓을게요. 자, 그러니까 경호대 같은 경우에는 블리츠랑 브라움 두 개 쓰면 되고 나머지는 잔나, 오리아나, 타릭, 자, 그리고 저격수 이렇게 들어가면 조합은 완성입니다. 자, 다른 경호대는 필요 없어요. 블리츠, 브라움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도 되죠? 야, 근데 이만큼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네요. 자, 용병 먹으면은 그때 이제 유닛을 다 교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타이성 브라움 잡아주고요. 자, 이번 판 룰루가 잘 나온 편은 아니라서 굳이 룰루를 찍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크리스토나만 삼성을 찍고 넘어가고요.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사격의 위치가 또 나쁘지가 않았죠. 그래서 후반에 타릭을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야, 이번 판 사람들 굉장히 센 것 같습니다. 야, 저도 진짜 약한 게 아니죠. 갱플랭크 미스포춘 전부 다 이성에다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성이에요. 괜찮습니다. 용병 스택 먹고 있으니까. 이번 판 같은 경우에는 용병을 처음부터 넣은 게 아니라 후반에 나왔을 때 넣었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후반에 쓸 수도 있습니다. 자, 비포 잡아주고 타릭은 일단 안 붙일게요. 이게 자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잘 안 나오죠? 다시 해보자. 오, 일단 BF 장갑 나온 거 좋고요. 이러면 BF가 두 개다 보니까 인피의 거학까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돌리는 김에 이제 미스포춘도 삼성을 노려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스 하나 찾으려고 돌리다 보니까 나머지도 같이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미스포춘 2성이 지금 또 나오기 전에 트리스 하나가 삼성이 먼저 나왔다. 그럼 미포 삼성을 안 봐요. 바로 그 다음부터 레벨업 하시면 됩니다. 보는 김에 보는 거고요. 근데 가까운 게 둘이 겹쳤는데 지금 둘 다 센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슬슬 찍은 다음에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대 더 맞으면 진짜 위험하죠. 자, 여기서 최대한 돈을 좀 많이 써보겠습니다. 트리스타는 한 마리 남았고요. 공격은 언제 해요? 아, 너무 안 나오는데? 자, 이거 코그모로 바꾸겠습니다. 아, 좋아요. 자, 이제 레벨업해서 코그모 넣어주면은 쌍발총에다가 사저격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이러면 진짜 질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겼죠, 이거는? 자, 트리스타의 단점은 이제 궁이 빗나갈 때가 진짜 단점이에요. 세기는 진짜 셉니다. 자, 이번 판 그냥 미스포춘 삼성 보는 걸로 하고요. 보상이 이제 도적의 장 한 개 나왔죠.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자, 타릭은 일단 들고 있고. 자, 이제 전부 다 버려요. 자, 브라운 블리츠 넣어주면서 일라오이 빼고 타릭 집어넣어주고 이제 하나하나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도적의 장갑은 브라운한테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에 가지고 올 아이템은 거학입니다. 자, 넣을 게 생기면 갱플랭크 빼주면서 거학 넘겨주면 돼요. 자, 원래 이 조합에 저격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제이스를 원거리 포지션으로 같이 가져가는 게 진짜 좋아요. 헤이틀리 쓰면서 집행자도 받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최후의 수상임이 없을 때 제이스를 방깡용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저격수한테는 제이스가 정말 좋고요. 와, 진짜 먹고 싶은 거 많아요. BFG인 제이스 장갑. 자,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곡궁을 챙겨와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8레벨 찍어주면서 오리 하나 나왔죠? 자, 혹시 모르니까 레오나도 잡아놓고 자, 이거는 이제 갱플랭크를 빼주면서 세라핀을 잠시 쓰고 있겠습니다. 자, 세라핀 이제 잔나 나올 때까지 쓰면 돼요. 자, 거학 만들어주고 용발은 일단 타릭한테 들어가겠습니다. 공격 속도가 좀 느린 게 단점이잖아요. 그래도 좋아요. 제가 트리사를 여러 번 해본 결과 그냥 궁 한 방에 죽이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나 요즘은 혁신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용한테 거하기 정말 좋아요. 야, 증강체 나쁘지 않은데요? 일단 탱커라인 잘 붙어있으니까 숲의 부적은 괜찮을 것 같고 신병을 먹은 다음에 제이스가 나오면 제이스까지 투입한다? 아니면 육적육수까지 간다? 이거 신병으로 가겠습니다. 진도 나왔고요. 날 기다린다. 진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시계태업 받을 수 있고 만약에 케이틀린 나오면은 육저격. 케이틀린 나왔죠. 자, 이런 육저격수를 쓰고 있다가 이제 잔나 같은 거 이성이 붙으면은 그때는 저격수를 내려주는 게 좋아요. 자, 세라핀도 버리고요. 자, 여기 사이온 진댁입니다. 근데 요즘은 사이온 진댁이 그렇게 승률이 좋은 편이 아니에요. 자, 어때요? 그냥 지죠. 자, 여기도 굉장히 잘 큰 편입니다. 자, 일단 타릭 이성 붙이고요. 갈리오가 나왔는데 갈리오도 쓸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을 때 육저격수는 중간에 빌드업으로만 쓰지 이제 후반은 약합니다. 자, 갈리오는 못 쓸 것 같아요. 그냥 버리겠습니다. 자, 이 육저격수가 좀 약한 이유가 뭐냐면은 밸류가 너무 낮아서 그래요. 자, 아이템은 정손의 복원으로 처리하고요. 일단 미스포춘 쓰고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죠. 자, 오리아나 계속 돌리겠습니다. 굴에 못 가요 이거. 자, 잔나 나왔고요. 미스포춘도 잡아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제가 볼 때는 저격수 두 개를 내리면서 잔나랑 제이스가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스포춘 삼성작을 해주고요. 야, 여기 진짜 센 편이죠. 야, 이렇게 한 방에 죽이는 게 진짜 좋다는 거. 계속 돌리겠습니다. 야, 이성이 붙으면 그때 쓰겠습니다. 야, 근데 세라핀이 계속 나오네요. 이거 저격수 두 개 내리고 그냥 세라핀 쓸까? 자, 이렇게 할까요? 이게 조금 더 나아 보이죠? 진작에 이렇게 할걸 그랬다. 자, 여기 지금 핫하다는 그 세라핀 덱이고요. 자, 어때요? 한 방이 잡았습니다. 상대방 세라핀 아무 것도 못하고 죽었죠? 자, 지금은 이제 미스포춘 삼성각이 나오면서 조합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8레벨 올인친 건데 만약에 미포 삼성각이 없었고 조합이 완성되어 있었다면은 그냥 9레벨 가서 제이스를 썼을 것 같아요. 그게 상황에 따라서 8렙 갈지 9레벨 마무리할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격수가 이런 거신한테 조금 약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벤시의 발톱이 있을 때가 정말 승률이 좋습니다. 근데 만들 각이 없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구인수였다? 초가스 못 잡습니다. 공세 초가스를 그냥 잡았고요. 자, 이건 수은을 먹을까요? 수은에다가 오리아나. 잠깐만, 이러면 오리아나가 2성이네요? 뭐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은장 스피가 미스 포춘한테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돈을 좀 모아주겠습니다. 이거는 잘못하면 질 수도 있겠는데? 자, 지금 트리스나가 딜을 못하거든요? 하필 또 여기가 미스 포춘을 쓰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졌다. 야, 이러면 9레벨 못 갑니다. 자, 계속 돌려가지고 만약에 제이스가 나오면은 그때 이제 세라핀 버리고 제이스를 쓰고요. 산은 늘 드시고 있을 겁니다. 미포 한 마리. 슬슬 재밌어지겠는데? 자, 지금 팔린 게 3마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올만 합니다. 자, 이거는 그냥 세라핀을 버리고 진을 살게요. 자, 여기 육고물상 징크스덱. 여기도 진짜 잘 풀린 거죠. 고물상을 가고 있는데 징크스 2성이 그냥 나왔다. 완전히 사기친 곳입니다. 여기도 완전히 사기친 곳인데 제가 이겼죠 이거? 그래서 요즘 육고물상이 잘 안 나오나 봅니다. 저런 것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고물상이 나오면 육고물상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8레벨에 징크스 한 마리 차는 것도 어려운데 2성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방어를 못하게 생겼어요. 자, 이거 거인의 결의는 그냥 미스포춘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돌려보겠습니다. 미포. 자, 이런 더 이상 할 게 없죠. 이제부터 한번 구랩각을 봐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미스포춘을 타격의 위치에 올려놓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고. 자, 상대방 7 혁신가? 야, 이거 진짜 세거든요, 이거? 자, 어때요? 혁신가 스킬 한 방. 야, 미포 궁에 진 사라졌고요. 7 혁신가 진인데 순위방어를 못했습니다. 자, 지금 원래 7 혁신가면은 그냥 거의 1등이나 순위방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죠. 근데 순위방어를 못했어요. 그래도 고물상 순위방어 하긴 했습니다. 자, 이런 미포 스킬 한 방에 지금 요네 수호천사 뺄 수도 있거든요. 자, 스킬 썼고 못 빼네. 그래도 이겼네요. 야, 여기도 카이사 2성이죠. 야, 이번 판 왜 이렇게 잘 풀렸냐 사람들 다. 야, 도전자 가는데 카이사 2성에다가 고물상 가는데 징크스 2성에다가 장난 아닌 판입니다. 거의 다 죽었네요. 이거는 구레벨 못 가겠다. 자, 초가스를 만날 때가 됐고요. 자, 일단은 지금 사이온한테 트리스나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자, 트리스나가 살아야지 초가스랑 사이온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킬 두 방이 잡죠 이거? 구인수였으면 절대 못 잡았다는 거. 자, 사이온도 잡아줬고요. 어때요? 공세 초가스 두 방. 자, 지금 집행자 먹어도 되는데 상대방이 요네다 보니까 그냥 얼어붙은 심장을 먹을게요. 아, 그리고 구레벨 못 가니까 그냥 돌려가지고 제이스를 찾거나 진이랑 세라핀 이성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붙었죠? 넘어가고요. 야, 이거 더 돌려야 돼요. 자, 피오라 견제해야 됩니다. 두 마리 나왔죠, 그래도? 일단 배치를 제가 못 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요네가 왼쪽으로 갔으니까 미스포춘이 그대로 있었던 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도 지진 않네요. 야, 피오라 삼성이 한 마리 남았었구나. 진작에 이거 견제할 걸 그랬습니다.
자, 유미. 어? 나왔다. 자, 자 이거는 트리사랑 미스포춘이 요네피오라를 따라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거학이 들어가 있으니까 혹시 모릅니다. 자 이러면 빨리 브라움을 잡은 다음에 피오라 잡아야 되고 스킬 그렇지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 스타덱 이거 이번 패치는 처음 해봤는데 되게 사기네요. 스타랑 미포나 진 아이템 보고 둘 중 하나 쓰면 되고요. 자, 앞라인 같은 경우에는 요즘 AP가 많다 보니까 두 자리를 차지하는 사이온보다는 경호대 강화술사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